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늙은이 같죠. 공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괜히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러 가셨다가 가격을 들으시고는 손자 것 하나만 사는 할아버지나 딱 보아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집의 아버지가 아들 손을 꼭 잡고 학교를 데려다주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에 눈을 못 떼겠고 계속 생각나고 가슴이 막 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꼭 나중에 아프리카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정말 작은 희망 하나 찾는 것이 힘든 그 공간에서 아이들한테 꿈을 키워주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하고 싶은 것인지 확신이 잘 안 서요. 2012년 6월 16일 배지연 학생. 음악은 지용이가 리코더 합주한 오버 더 레인보.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수능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지금 지연이 글을 보고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그 한비아 씨가 그랬대요. 한비아 씨는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많고, 여러분보다도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한비아 씨가, 나는 아직도 내가 무엇이 될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가능성 앞에 서 있어요. 따라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구는 정말 목표와 꿈이 확실한 학생들이 있죠. 나는 어려서부터 십몇 년 동안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만 꿔왔어.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생님이라는 꿈도 있잖아요. 최적 선생님처럼 막 락을 하는 선생님이 될지 권용기 선생님처럼 만화를 그리는 선생님이 될지 저처럼 자전거 타면서 맨날 넘어져가지고 상처투성이의 선생님이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가능성 앞에 있고요. 지금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은요. 다섯 번째 테마, 다섯 번째 주제, 우리 교재로 치면 32쪽,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테마 5의 찜한 학생들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테마 5의 1번 문제는요, 장혜진. 수능날까진 정치의 여신이 되자. 여신이 되자 해놓고서 시끄러웠나봐요. 여자 신세. 2번,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는 검사 최강평. 3번, 마침내 꿈을 닮아가는 사람, 김정아. 4번, 대한민국 여경의 꽃, 김가영. 5번, 목표가 아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김준호. 6번, 역사책에 남고 싶은 JW, 남중환 학생이고요. 7번,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수진. 8번, 동국대 북교 13학번, 차은화. 9번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유애나. 10번 미래 EBS PD래요. PD님 황태우. 네, 이렇게 찜을 해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32쪽이고요. 32쪽 민주정치 형태부터 나가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제 4 민주정치의 발전을 했습니다. 아테네 근대 현대를 했죠. 그러면서 아테네 민주정치 제도들, 그러면서 추첨, 뭐 도편추방제 이런 얘기들 했고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민주주의가 열렸고 이 근대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부르주아들만의 제한적인 그리고 또 하나 평등과 자유를 강조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배우셨죠? 그리고 현대 이렇게 배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 우리 교재 31쪽의 8번 문제 한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터 먼저 풀고요. 민주정치 형태 쭉 나갈게요. 보시죠. 수환이 문제입니다. 8번 문제요.
다음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각 모둠에게 과제로 부여한 주제들입니다. 각 모둠이 선택한 보고서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습니다. 각 모둠은 보통 선거제를 과제로 해서 주제를 선정해야 하고 을은 군주주권론, 병 모둠은 국가의 성립, 정 모둠은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간 모둠은 보통 선거제를 주제로 한다고 하면서 게리맨더링의 폐해를 연구한다. 이거 여러분 맞을까요? 보통 선거와 게리맨더링의 폐해. 게리맨더링이라는 뭐죠 여러분? 선거에서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거죠. 어떤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그 게리맨더링의 폐해와 보통 선거제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잘못 주제를 골랐어요. 두 번째, 을 모둠은 과제로 군주주권론을 연구해야 알아 그랬더니 주제로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연구한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틀렸죠. 왜요? 로크와 루소는 모두 군주주권론이 아니라 국민주권론이죠. 따라서 주제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갑, 을 모둠이 다 틀렸네요. 그러면 디귿, 리을 정답 되겠네요. 디귿, 병 모둠은 보니까 국가의 성립과 관련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 성립과 관련된 홉스 사회계약론자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관한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회계약론자 가운데 홉스를 특히 연구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정모둠입니다. 직접 민주정치에 대해서 하래요. 고대 아테네 민회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였으며 제한적인 민주정치였다. 가장 큰 특징으로 공부했던 내용 생각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끝난 거예요. 민주정치의 발전. 이제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민주정치 형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베이직 앤 포인트 즉 뼈대 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처음 1단원에 제일 처음부터 국가와 정치, 뭐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 원리, 민주정치 발전, 그리고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까지 왔습니다. 그럼 몇 번 강조를 드리지만 1단원에 지금 테마 1, 2, 3, 4, 5까지 오도록 그 주제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고 그 가운데 민주정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민주정치는 배울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들의 자치 방식은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 아니면 간접. 오늘날 대부분 간접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간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는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간접하고 있고요. 그런데 간접 민주정치의 문제점들이 있죠.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간접 민주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혼합이며 전자이며 지방자치입니다. 크게 틀을 잡으세요. 민주정치를 한다고 하면 국민 자치, 어떻게 스스로 통치할까? 직접하거나 간접할 수 있다. 그런데 간접하다 보면 문제점들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간접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혼합, 전자, 지방자치가 있다. 이렇게 큰 뼈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접과 간접 관련해서는 직접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한 번만 들어도 알죠. 그리고 그렇다면 왜 간접이 등장하게 되었지? 직접하면 좋은데 왜 간접이 등장하게 되었지? 등장 배경, 그리고 장단점, 간접 민주정치의 장단점.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민주정치란 말을 지금 생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의 간접 민주정치의 단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간접에 대한 보완으로서 혼합, 전자, 지방자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혼합의 의미는 뭐냐면 간접의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섞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 소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민주정치, 전자민주주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지방자치도 그 지방을 스스로 지방정치에, 지방의 그런 중요한 일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는 우리 지지난 강의에서 민주정치의 원리를 할 때도 간단히 살펴봤고, 그리고 3단원에 가서 또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간접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지방자치가 들어간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요. 예, 오늘 이 시간 민주정치 형태입니다. 직접 아니면 간접이 있어요. 간접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혼합, 전자,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큰 뼈대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야죠. 직접과 간접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자치 원리에는 직접과 간접 모두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기 위한 방법인데, 직접은 여러분, 정책 결정을 국민이 직접 하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그런데 간접은 말 그대로 이 정책 결정을 간접적으로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간접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운데 대표를 선출해서 대표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접을 대의제라고 하기도 하죠. 맞죠, 여러분? 가장 쉬운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정치는 정말 그야말로 국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이 원리에 가장 충실하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간접 민주정치도 자치를 실현합니다. 이게 자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대신하는 것이 자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둘 다 자치를 실현하는데 직접이 더 잘 실현한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결정하니까 이 정책 결정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모조리 받은 정당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직접 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대에 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간접으로 가게 되는데, 간접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 국가 규모가 커졌다. 이거 뭐죠? 인구와 영토.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도 많아졌고, 국민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한 사회가 굉장히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었어요. 이 국가의 정책들을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그것들의 전문성을 닮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결정하기가 사실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사회가 복잡화되게 되면서 우리가 과학기술 관련, 뭐 FTA 관련, 뭐 무역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간접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죠. 효율성도 높고요. 대표들이 딱 모여서 전문성도 높습니다. 네. 그런데 단점이 있죠.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의 실패. 우리가 이 선출을 통해서 예, 갑자기 목이 콱 막혔어요. 대표를 뽑았는데 이 대표가 정말 시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국익을 고려한, 공공선을 고려한 그런 판단을 내리냐. 그렇지 못한 대표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대표 측면에선 이렇고요. 대표를 보면 이렇고, 시민들 차원에서 보면 대표한테 맡겨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객 민주정치.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되는 거예요. 예, 관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오늘날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세요. 직접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방안인데 간접 민주정치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세 가지 말해보세요. 혼합, 전자, 지방자치 같은 것들이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밑에 내용, 이 내용은 별표인데요. 이 내용은 3단원에 가서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를 뽑아놨지만 대표가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 역할을 잘 못하는 현상, 그것을 바로 대의제의 위기라고 하죠.
행정국가화 현상, 의회보다는 행정부가 비대화되면서 또 정당국가화 현상, 정당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일원으로서 대표들로 존재하면서 이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현상, 대의제의 위기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보면 33쪽에 5번 주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는 뒤에 가서, 여러분 뒤에 가서 3단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이런 이유로 간접으로 갖고 이러한 단점, 문제점 때문에 보완책이 나왔다.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35쪽에 1번 문제입니다. 혜진이 보세요. 예. 그림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회의 장면이고요. 을의 주장과 관련 있는 국민자치 방식이라고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접 아니면 간접이겠구나 생각하시고요. 볼게요. 사회자가 우리 대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라고 했더니 갑이 단과 대학별로 대표들을 선출해서 대표들이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혜진. 어떤 자치 방식이죠? 그렇죠. 간접이죠. 을을 한번 볼까요? 을. 대학교의 구성원 전체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직접 합시다. 이게 직접이죠? 안 어려운 문제요. 보겠습니다. 기억. 을에 비해 갑의 방식은, 다시 말하면 간접이라는 방식은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간접민주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죠. 맞네요. 두 번째, 갑보다 을의 방식에서, 직접의 방식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겠죠.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디귿 볼게요. 갑의 방식은 공동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을의 방식은 공동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 혜진 어때요? 틀렸죠? 반대죠? 갑의 방식은 간접이니까 간접. 간접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였었죠?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그래서 직접은 규모가 작은 경우에. 간접은 국가 규모가 큰 경우에. 반대로 진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리을. 갑과 달리 을의 방식에는, 직접 민주정치 이 방식에는 참여에 따르는 인구나 영토의 크기에 따른 제약의 극복이 가능하다. 참여나 참여에 따른 인구나 영토의 크기에 따른 제약 때문에 직접 할 수 없고 간접으로 갔잖아요. 이 제약의 극복이 가능하다? 틀린 내용이죠. 극복이 가능한 건 간접의 얘기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한 문제 더 볼게요, 여러분.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짜 진짜 유명한 제시문. 진짜 진짜 많이 나왔던 제시문이에요. 기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럼 첫 번째 문장 딱 보니까 강연? 어떤 자치 방식 같아요?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이 대의원, 대표, 국회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은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따라서 무슨 일이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국민 스스로 승인하지 않는 모든 법률은 모두 무효이며 결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국민 스스로 법률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연? 네. 강연군? 네. 어떤 자치 방식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직접이죠. 더 가볼게요. 더 읽어볼게요. 영국의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그때뿐이며 대표가 일단 선출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그래서 대표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그 위임이 계속되는 임기 동안 대표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대표들이 막 권한을 행사하고 막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견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이 국민의 태만, 무관심,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한번 비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하는 루소의 진술입니다. 루소, 정치사상가, 직접 민주정치 강조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 직접 민주정 씨 강조하면 되겠네요. 1번 정치 참여는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야 된다. 참여할 때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여기랑 이게 매치가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정치 참여가 평등하지 못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2번 의회가 정책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2번 보면 의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의회, 대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간접이죠, 이건. 다음 보겠습니다. 대의제를 통해 민주주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 대의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이죠. 4번,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답 4번이죠. 5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지려면 선거를 자주 실시해야 돼.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선거에 참여하고 이런 것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간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접 간접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직접 주장하는 이런 루소의 주장 이런 거 보셨는데요.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하면서 정말 강조할 내용이 바로 다음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문제는 2011년 수능 문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본 학생들은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직접 간접을 공부하실 때 평가원이 좋아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표와 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의원이 국회의원이 또는 대표가 진짜 대표냐 아니면 그냥 대리자냐 하는 그 얘기죠. 그 얘기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해둘게요. 대표자는 자율성이 높습니다. 자율성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그 똑똑한 대표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익을 고려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라는 것이고 대리자라고 한다면 우리 뽑아준 우리 지역 구민, 선거 구민의 의사를 정확히 가서 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대리자의 경우에는 낮습니다. 이 대리자들은 이 선거 구민, 자기를 뽑아준 지역 구민, 지역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해서 정확히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대표는 국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국익, 공익을 고려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대리자는요 자율성이 없고요. 나를 뽑아준 그 선거구민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잘 반영해야 그 다음에 또 뽑히고 그 다음에 또 선출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리자였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구민한테 잘 보이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인기에 영합한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인기 영합주의가 문제점이에요. 대표일 때 문제점은요? 지금 보세요. 대표는 우리가 뽑아줬지만 상당히 자율성이 있는 존재이며 국익을 고려해서 무엇인지 판단하는 네, 대표는 우리보다 여기 상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표로서의 대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엘리트주의 주의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 하에서 우리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명령 위임의 원칙이니 자유 위임의 원칙이니 이런 말들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 읽으면 명령 위임이 대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명령 받은 대로 하니까. 자유 위임은 대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율성이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서 대리자인지 대표자인지 알아내시면 되고요. 사실은 대표자는 자유위임의 원칙, 대리자는 명령위임의 원칙 하는 그런 사항들까지 여러분은 암기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교과서 밖이에요. 만약에 명령위임이니 자유위임이니 이런 말을 쓰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제시문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제시문 안에 주어지고 제시문을 풀이해 가면서 아 이게 대표구나 대리구나라는 걸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볼게요. 또 이 문제를 보니까 반가운 것이
예, 저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2013 6월 모의평가에 바로 이 명령 위임, 자유 위임 해가지고 완전 길게 우리 언어 영역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어찌나 반갑던지. 예, 이 문제에 딸린 문제가 내 문제였고 마지막에 무슨 문법 문제 같은 거 빼놓고 저도 세 문제 맞췄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수능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이런 질문, 비문학으로 이런 질문이 나면. 그래서 학생들 진짜 많이 반가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반가운지 한번, 이 문제 한번 봅시다. 국회의원은 선거 구민의 대표인가, 국민 전체의 대표인가, 선거 구민의 그 의사를 정확히 대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국민 전체의 진짜 대표인가, 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니은, 명령 위임의 원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선거구민의 지시에 구속되며 자율성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니은은 바로 대리자로서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선거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발언이나 이 표결에 대해서 선거구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달리 자유위임 원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율성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표자로서의 대표입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을 보니까,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대리자일까, 대표자일까? 보니까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국익에 우선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바로 대표자로서의 성격이 좀 있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기업과 같은 고민은 대표자인가 대리자인가라는 고민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구에는 피해가 되는 경우에 아, 나는 대표자일까 대리자일까 고민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2번. 니은보다 디귿이 디귿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더 적합하죠. 국익을 먼저 고려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3번. 니은 대리자. 여기 대리자는 대중영합주의를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고 또다시 뽑힐 수 있지? 대중영합주의를 디귿은 엘리트주의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자율성, 국익 전체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볼게요.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는 국회의원 일로 와, 일로 와. 너 잘못했잖아. 소환하는 그 제도는 니은보다 디귿을 전제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 국회의원을 소환하는지 딱 보니까 여기 보세요. 국회의원은 소속 선거구민의 지시에 구속되며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선거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선거구민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행한 그런 표결이나 발언에 대해서 선거구민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이 말은 국민 소환이라는 것이 대리자일 때보다 더 적합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니은보다 디귿이 아니라 니은을 전제해야 고려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리을은 요교. 우리나라의 경우는 니은보다는 대표자로서의 그 대표를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디귿을 따르는 의무로서 국회의원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 맞네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4번이고요. 이 문제 출제됐을 때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보세요. 대리자, 대표자, 단골로 출제된 메뉴였으니까. 메뉴? 예. 주제였으니까. 잘 보시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직접 간접 여러분 다 했습니다. 직접 할 수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들, 배경들로 인해서 간접했고요. 간접에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면서 대표자와 대리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간접의 문제점들이 있었죠. 정치적 무관심이라던가 대표의 실패라던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완책으로 첫째, 호남민주정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남민주정치 관련된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남민주정치는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세요. 호남민주정치는요, 직접과 간접을 혼합했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혼합이니까 직접하고 간접을 섞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직접과 간접의 비중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간접입니다. 간접을 주로 하되, 왜냐하면 현대 민주정치에서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고 간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간접을 주로 하되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혼합이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음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니까 효율성이나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들어간 정당성은 높아지는, 그래서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에는 여러분 국민 투표, 국민 발언, 국민 소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는 국민이란 말을 쓰고요. 지방 수준에서 말할 때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주민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국가 수준에서, 지방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 수준에선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수준에서 보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 과정의 맨 마지막에 국민투표하잖아요. 국회 의결 거치고 국민투표하죠. 그때 직접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민이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또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찬반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래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찬성 혹은 반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제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발언은 국민이 발안, 안건을 발표해요.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는 정부나 의회가 하죠. 국민은 못하죠. 우리나라에 이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환 보세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하는 건데 그럼 국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건 예를 들면 국회의원과 같은 경우입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경우에 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파면시키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주민소환입니다. 주민소환.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이렇게 써놨는데 예, 요건 좀 광범위하게 쓴 것이고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시장과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건 있습니다. 이건 있고요.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은 왜 이렇게 표시했죠?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민투표, 지역정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 주민발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제안할 수 있는 것, 수준만 지방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주민투표가 행해졌었죠. 서울에서. 예, 무상급식을 두고 그 지역의 정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실제로 있었고 또 주민소환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주민소환과 관련해서는 좀 깊숙이 문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소환과 관련된 우리 교재의 32쪽에 자료 분석 특강 내용을 보면서 주민소환의 장단점,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긍정 주민소환.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 지금 간접 민주정치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혼합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합 민주정치란 간접의 직접을 섞은 것이죠. 섞은 것인데 직접의 부분을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조금 넣은 겁니다. 간접이 대부분이고요.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에 국가 수준에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지방 수준에서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국가 수준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환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지방 수준의 주민소환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주민소환 제도는 주민의 의사로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예, 거기에 그 자리를 계속 맡을 것인지 아닌지 그런 인사에 대한 관여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죠.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이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나 직권남용 등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너 이렇게 잘못하고 남용하고 권력 남용하고 이렇게 비리 저지르고 그러면 우리한테 혼나? 이런 통제, 견제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도 보면 여기 보세요.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남발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찬성하는 층 또는 반대하는 측 간에 그래서 한 지역에 사는데 동네에 사는데 이 현재의 시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에 막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이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측면의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분 주민 소환해서 정말 이 사람을 쫓겨나게 할지 아닐지 투표를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 축나며 또한 행정력을 마비시킨다. 여러분 주민 소환이 되면요. 그 시장 예를 들면 시장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시장이 없는 채로 공석인 채로 이렇게 가요. 즉 행정 공백이 초래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역 이기주의. 뭐 그리고 정쟁의 도구. 떨어진 사람이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모아서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쟁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정쟁의 도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민 소환, 국민 소환과 도편 추방제가 유사하다고 했었잖아요. 도편 추방제. 도자기 조각에다 이름을 써서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 위험 인물을. 어디에서 있었던?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래서 이 단점 같은 측면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서. 그리고 정말 잘하는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정말 선출직 공직자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관련된 문제를 한번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하고 5번 문제입니다. 마침내 꿈을 닮아가는, 아, 멋있네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자꾸 꿈꾸잖아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생각을 하고 꿈을 꾸면 닮아간다고 믿어요. 그 자리에 정확히 그 지점에 가 있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닮아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정아, 보세요. 다음은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고요. 학습 과제를 가장 적절하게 수행한 학생을 찾아보래요.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직접민주정치 요소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밑주신 내용에 해당하는 헌법조항을 조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 이거 관련된 걸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여러분, 이건 흡사 간접 쪽에 가깝습니다.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한이 국민에게 직접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라 볼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가 아니죠. 다음 보겠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정당제도 역시 이 간접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4번 볼게요.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여러분 보세요.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 투표. 직접 민주정치죠? 요소. 끝. 정답 4번. 네, 되네요. 5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 여러분 이건 간접을 전제로 한 얘기죠.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국민 투표. 4번 딱 고르면 됐어요. 사실은 다음 한 문제 더 볼게요. 목표랑 꿈이 어떻게 다르죠?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목표는 지금 바로 그 순간에 해야 될 것이고 꿈은 내 인생을 두고두고 해야 되는 게 꿈인 것 같아요. 두고두고 한순간에 딱 실현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느낌이. 준호 보겠습니다. 준호, 이 제도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해서 옳게 진술한 학생입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는 취약했죠. 이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한 반면 견제장치는 굉장히 작았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를 저질러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직위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였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고자 선출했다면 퇴출도 주민 손으로라고 하는 이 제도. 준호, 이 제도 뭐죠? 그렇죠. 주민 소환이죠. 국민 소환 아니고 정확히 주민 소환입니다. 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나 비행 외에도 정치적인 무능력, 공약 불이행, 독단, 전행, 비효율, 파렴치 행위, 수뢰 혐의 등 다양한 사실을 그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사유로 하는 탄핵 제도와 다르다. 여러분 여기 말이 조금 어렵지요. 여기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탄핵을 하려면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하려면 그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만 탄핵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소환은요.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걔 되게 정치적 무능력해요. 능력이 없는 거. 또는 여기 보세요. 공약 불이행. 독단적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런 건 그 사람 개인의 정치적 능력인 거죠. 헌법이나 법률 위반 아니에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탄핵과 다르다는 거죠. 탄핵은 반드시 위법 또는 위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하나 좀 알아두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탄핵의 요건이 요거다. 이렇게. 네.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호, 이거 주민소환입니다. 주민소환에 대한 진술. 갑. 중후정치의 폐단을 가지고 올 수 있겠군요. 어리석은 다수가 정말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한 어떤 시장을 내쫓으려고 할 수도 있겠군요. 맞죠? 중후정치의 폐단 가져왔던 거 도편추방제. 맞잖아요. 맞습니다. 을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겠군요. 틀렸죠, 여러분. 주민들이 참여해서 퇴출시킨다는 그런 논란이 벌어진 그 순간부터 어때요?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죠.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견제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쫙 잘라버릴 수 있으니 견제할 수 있죠. 맞습니다. 선거에서 패한 자나 정적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도편추방제와 유사한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보세요.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호남민주정치, 그리고 또 하나 전자민주정치, 그리고 지방자치. 그런데 지방자치는 앞에서도 했고 3단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간접에 대한 대안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두 번째 볼 것은 혼합,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은 전자민주정치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전자민주정치는요, 여러분 교재 34쪽에 있는 자료탐구인가요? 예, 자료탐구인가? 예, 아무튼 그 내용들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읽어보시고 들어두시면 돼요. 전자민주정치 막 따로 막 이렇게 암기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50% 이상은 출제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50% 정도 출제됐다 안 됐다 이 정도. 전자민주정치를 한번 보세요. 전자민주주의가 뭐냐면 시민이 국가와 이런 장에서, 예를 들면 인터넷과 같은 거죠. 이런 인터넷이라는 이런 장을 통해서 전자설문조사, 전자공청회, 공공에게 물어보는 회의라고 했습니다. 전자투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토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자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전자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제시된 자료는 전자민주주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에서는 주요 정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양방향의 대화가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직접 토론 과정을 거쳐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자민주정치의 특징은 뭐냐면 양방향의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쌍방향의 대화. 예전 같으면 정치인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고 이랬지만 이젠 그 사람 홈페이지, 블로그,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양방향, 쌍방향의 대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것. 그래서 즉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던 일방향적인 정치에서 탈피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돼요. 시민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대중들의 의견을 정치 현장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얘기들을 직접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공공기관 위에 그 대표들한테.
그러다 보니 이는 곧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없어서 간접했는데 직접 민주정치가 인터넷이라는 장을 통해서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줬다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또한 시공간을 비약적으로 압축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등 상향식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져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껏 한번 보세요. 예, 양방향, 쌍방향 소통,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책이 이렇게 상향식. 그러다 보니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까지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볼까요? 전자민주주의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독점 또는 상업적 이용으로 인해서 대중선동, 중우정치, 어리석은 다수가 막 휩쓸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 막 몇몇 막 그런 이제 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런 폐단. 또 나아가 여기 빅브라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거기서 나왔던. 그래서 이 독재 권력이에요. 지금 독재 권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독재자의 출현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전자민주주의는 의회주의의 정당한 제도와 절차를 우회, 돌아가서 의회주의의 정당한 제도와 절차를 밟아서 뭔가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인터넷에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막 정책들, 그런 얘기들을 막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이런 것들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의혹, 괴담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셨죠. 그리고 사실 왜곡, 익명성으로 인해 인권의 유린, 협박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표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은 젊은 층 또는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층. 그들의 의사가 보통 여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한 그 여론이 정말 국민 모두의 의견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표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 민주정치의 형태라고 하면서 직접, 간접, 그리고 간접의 문제점 때문에 혼합, 그리고 전자민주주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지금 읽었던 그 내용 한 두세 번 정도만 읽어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민주주의 관련된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정부 형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